Julia, Maranatha. あ、 멋지게 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가 둥근 걸 안 거예요. 갈릴레오가 저걸 보고 아마 지구가 둥글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수평선이 이렇게 되게 평평한 게 아니고 약간 둥글잖아요. 그죠? 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예, 네. 네,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지구가 네모난 줄 알았는데 네. 갈릴레오는 지구가 둥글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저런 걸 보고 그랬을지도 모르죠. 예. 네. 네. 그러니까 네. 우리 맞아요. 네. 주위에 그 중력인가요? 중력이 중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이 이렇게 지구 안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네. 네. 물이 이렇게 지구 안 지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예. 네. 신기해요. 예, 네, 그렇죠. 네. 둥그런데도 안 쏟아지고 넘어 머물러 있는 거죠.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힘입니다. 솜씨죠. 예, 네,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예. 네. 예, 비둘기가 와 이쁘네요. 비둘기가 아, 두 마리가 사이좋게 노네요. 예, 오늘은 또 참새가 두 마리가 또 사이좋게 있는 것을 보여주시더니 야, 오늘 사이좋은 새를 많이 보여주네요. 오늘 왔네요. 몇 마리가 또 오네요. 세 마리, 네 마리 왔네요. 네 마리가 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네 마리. 네 마리. 네 마리에서 여섯 마리. 그런 것 같습니다. 신은
2013년 12월 28일 날이요. 부산에 의문의 빗기둥 해가지고 MBC, 아유. SBS 보도해 놨어요. 근데 25년 전부터 예수님과 천사들이 막 공중에 계속 나타난 거를 수많은 사람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인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무슨 오징어 불빛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실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다음 그 내용을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 안에 사이트도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그 음성 파일도 있고요. 같이 목격한 사람들 증언이 있습니다. 예. 아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내 지금 우리 이 안에서도 보고 차 안에서도 보고 지금 우리 가는 거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입니다. 예. 다른 데 또 가야죠. 전도 여기 어때요? 전도하시면서 중요한 내용 있어요? 예? 중요한 내용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요? 예. 없고요. 예.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네. 예. 차들이 무슨 차를 했더니. 네. 예. 부모님들도 오고. 예? 부모님. 아. 부모님들도 오고 가족들도 오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아, 이 학생들. 예. 이 학생 때문에 온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예. 차 안에서. 아. 많이들 이렇게 보고 계시는. 아, 그런 거예요 지금? 예. 아, 그 웬 차들이 말도 안 했더니 그랬구나. 응. 아, 그렇구나.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갑시다. 응, 그래요.